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특이점입니다.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오늘은 뉴턴과 조선왕입니다. 먼저 뉴턴 오빠입니다. 세계적인 과학자죠. 만유인력 법칙, 미적분법, 주식투자 실패로 유명하죠. 그 다음은 현종 오라버니. 예속 논쟁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. 나오세요, 숙종 오라버니. 황국, 숙청, 장희빈언니로 유명하죠. 오늘 이 세 오라버니들을 엮은 이유는? 거의 동시대에 살던 오라버니들입니다. 이거 믿기시나요?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뉴턴 역학과 미적분법을 만든 사람과 예속 논쟁, 숙청, 장희빈으로 유명한 현종과 숙종이 거의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게 믿기시나요?